제가 가장 먼저 알려드릴 내용은 이제 드라이버 샷인데요. 저는 많은 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도를 위해서는 조금 손목의 사용을 조금 줄여야 된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좀 그 백스윙 드는 첫 시작부터 조금 손목을 이렇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사용하시지 않게 조금 더 이렇게 약간은 견고하게 좀 이렇게 가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이렇게 또 네, 손목을 좀 덜 사용해서 올리고 또 맞을 때도 조금 덜 사용해서 그대로 맞아야 아무래도 방향성도 좋고 제 생각에는 비거를 조금 더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손목을 좀 덜 사용한다. 김수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이크어웨이의 이 외굴 동작이 상당히 좀 견고하게 단단하게 같이 가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서 보시면 훨씬 더 이렇게 좀 레슨 받는 느낌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공을 한번 쳐주시면은 네.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시합에서 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네. 똑같은 루틴으로 네. 자,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외글 동작에서부터 손목 부분이 견고하게 잡혀 있는 게 느껴지네요. 네. 아, 비거리도 230m가 나왔습니다. 네. 네. 요즘에는 조금 이렇게 저도 약간 손목이 많이 좀 쓰이는 편인데 백스윙에서도 좀 손목을 덜 쓰고 맞고 나서 이제 임팩트 후에 이제 지나갈 때도 최대한 손목을 안 쓰고 몸통 회전으로 이렇게 좀 회전하려고 하는 편인데 네 그게 좀 가장 중요하고 제가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제가 치면서 또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큰 근육을 좀 이용해서 계속 공을 치는 네, 연결이니까요. 네 진짜 이런 게 진짜 확실히 좀 다르다고 느끼는 게 좀 스윙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한 번에 저희가 어떤 이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스윙의 순서가 있는데 수지 선수는 테이크어웨이서부터 뭐 하프 스윙, 백 스윙 올라갔다가 다운 스윙에서 몸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자리에 딱 움직여야 되는 그 위치에 따다다다닥 포진이 돼 있으면서 공을 치는 느낌이거든요. 근데 제가 요즘에 같이 계속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백스윙이랑 임팩까지는 손의 동작이 같이 오는데 한 번씩 손이 조금씩 돌아가면서 작은 근육을 먼저 쓸 때가 있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이 드라이버 비거리에서 조금 더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프로 선수들도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마추어 분들은 정말 큰 근육만 잘 이용한다라고 해도 비거리는 기본적으로는 보장이 돼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네. 네.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은 네. 손의 움직임을 많이 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팔로우까지만 피니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큰 근육으로 네. 치면서 보여드릴까요? 네. 큰 근육의 움직임에 집중해서 네. 네. 스윙을 했을 때 아, 지금 김수지 선수의 비거리가 정말 상당합니다. 238m 네. 물론 여자 선수들도 거리가 평균적으로 다 늘고 있지만 그 평균적으로 느는 비거리를 조금 더 앞질러서 가면서 지금 거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즌보다 올 시즌이 더 많이 기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.